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기간입니다. 만민 공통어 축구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의 주찬양교회가 운영하는 축구팀에선 선수들이 10년 후 월드컵 무대를 누비고자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축구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축구 선교사의 꿈도 함께 꾸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공격수가 회심의 슈팅을 날려보지만 골키퍼의 멋진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공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자 아쉬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월드컵 결승전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으로 연습 경기에 임하는 이들은 주찬양교회에서 운영하는 남양주 FC 선수들입니다. 주찬양교회는 15년 전 남양주 FC를 창단해 전문 축구 선수와 축구 선교사 양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손 가정과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 축구 교실이 규모가 커지면서 이젠 클럽 축구 활동뿐만 아니라 엘리트 축구 선수를 육성하게 됐습니다. 그라운드에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과 또 제스처 이런 것이 기독교 문화와 복음 전도에 큰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소년 때부터 신앙과 또 축구로 잘 성장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죠.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의 확률은 무척 희박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하는 어린 선수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K리그랑 국가대표만 보다가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그 좌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달란트가 그게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심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이 목사의 제자들은 남양주 FC를 거쳐 현재 중국과 몽골, 스리랑카 등 세계 곳곳에서 축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도 만민 공통어 축구는 훌륭한 접촉점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 목사는 유소년 엘리트 코스인 남양주 FC뿐만 아니라 축구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칼빈대 축구팀과 글로벌 미션 축구학교를 이끌며 스포츠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저를 주인공으로 써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훈련 임하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축구로 하나 되는 이 순간 축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꿈이 푸른 잔디밭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